안녕하세요. 오늘 라떼아트 기본편을 이제 설명해 드릴 이희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스팀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그 스팀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과 그 다음에 이제 하트를 이제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응용해서 이제 에칭펜을 이용해서 에칭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시연을 해드리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잔을 이렇게 45도 정도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피의 가운데 깊숙한 곳을 향해서 이제 우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쪽에 쭉 털어주시고요. 넘치기 전쯤에 부어주신 다음에 3분의 1 지점에서 쭉 우유를 살살 부어주시면 마지막에만 살짝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통해서 원의 크기라든지 이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시면은 자유롭게 이제 다른 그림들을 이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원 라떼 아트 완성. 되게 쉽죠? 그죠? 네, 이번에는 이제 하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의 주의사항은요. 네, 우유를 원 그리듯이 가득 붓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덜 부은, 간격을 조금 준 상태로 이제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똑같이 원 그리듯이 잔을 45도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커피의 깊숙한 부분에 똑같이 이제 우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덜 부어주신 다음에 쭉 부어주시면서 왼손을 서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트, 그죠? 네, 원하고 약간 다른 점은요, 잔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트는 1cm 정도의 간격을 두신 다음에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우유를 푸처를 잔에 딱 붙여서 쭉 부어주시면요, 우유가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트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완성도가 있는 그림이 생깁니다. 네, 거품이 일단은 잘 나야지 훨씬 더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은 이제 제가 원을 그린 다음에요, 스푼과 에칭펜을 이용해서 하트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똑같이 원을 만드실 때는, 그죠? 낙차를 이용해서 가운데 깊숙한 곳에 쭉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가 만들어지고 싶은 그림의 정도로 우유를 부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만 살짝 덜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티스푼을 이용해서요, 위에 거품의 밀크 거품한, 그쵸? 윗부분에 있는 크림들을 덜어서 살포시 얹어놔주면 됩니다. 그쵸? 네, 강아지 발바닥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간단한 에칭펜을 이용해서 윗부분을 어떻게 해요? 밀어주듯이 깊숙이 넣고 살짝 당기듯이 당겨주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림 솜씨를 원 위에 마음껏 표출해 주시면 꼭 하트나 멋진 결하트가 아닌 로제타가 아닌 그림을 그려주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림들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 피디님의 모습과 비슷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에칭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원을 이용해서 쉽게 에칭펜과 스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이제 고양이입니다. 네, 고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귀여워도 하시고 친숙한 동물이라서 그림을 그렸을 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원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잔을 똑같이 45도 기울이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커피에 깊숙한 곳에 똑같이 우유를 떨어뜨려 주시면서 부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유를 부어서 네, 이제 원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끝을 좀만 살짝 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네요? 네, 여기인가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우유에 스푼 이용해서 이제 귀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게 살짝만 조금만 씹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에칭펜을 이용해서요 끝에 이제 야옹이의 귀가 나올 수 있게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 모양을 그려주시면 더 좋고요. 눈을 만들어 줄 때는 조금 에칭펜을 깊숙이 넣어서요 눈망울이 큰 고양이의 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양이의 코 부분, 수염도 이렇게 얇게 입 부분도 조금 귀엽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을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눈망울을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요. 하얀 이제 거품을 이용해서 아까 찍어줬던 부분에 다시 한 번만 눈을 찍어주면은 이제 블링블링한 눈망울이 되면서 조금 이제 생동감 있게 그죠? 고양이가 이제 연출이 되죠, 그죠? 네.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좀 이쁜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캐릭터를 연구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이쁜 그림들을 조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고양이입니다. 안녕. 네, 오늘 기본적인 이제 원과 하트 그 다음에 이제 에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많이는 아니지만 네,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매장에서 혹은 이제 머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 보시고요. 에칭펜은요 사실은 너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여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조금만 더 잘 그려 주신다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서 예, 제가 그린 것들을 그냥 기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그림을 또 창작하시면 훨씬 더 이제 이쁜 그림들이 완성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빠르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면은 매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라떼 아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본편은 이제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 조금 더 테크닉이나 이제 기술이 들어간 프리푸어링에 관련된 이제 라떼 아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기본 라떼아트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